북한에 많은 것이 변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얘기했듯이 뭐 DVD, 뭐 USB와 같은 것들이 북한에 유입이 되고 있고, 또 핸드폰이 북한 당국이 허용하는 핸드폰과 또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핸드폰을 사서 들어가서 중국 기지국을 통해서 국경 지역에서 쓰는 핸드폰이 있죠. 그런 기술의 유입들이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주는 계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탈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북한 사회가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의 유입이 상당한 북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법적인 정보와 시스템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 또 북한의 실정입니다. 핸드폰을 쓰다가 걸리게 되면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국 드라마나 한국 뭐 상영물을 봤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큰 처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의 유입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반대로는 위험도 따른다는 것이 좀 북한의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북한 사회 시장, 뭐 마켓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 또 북한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통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먹고 살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도 그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고 그 시장을 없애거나 아니면 또 생기게 하거나 하고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사의 시장은 작은 경제민주화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그 시장을 통해서 북한사의 부조리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